엔지입니다. 끝났어. 너 진짜 인사 안 할 거야? Hello, it's me. 아니 진짜 해달라고요. 인사 좀 해줘. 우리 꽁무니들한테 얼굴은 인사는 보여야지. 안녕하세요, 레나 PD입니다. 우리 레나 PD도 데시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 정신이죠. 프로 정신. 역시 프로. 나 너무 힘든데. Hello. 나 너무 힘든데.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여행 예매? 예약? 입니다. 사실 저희가 미리 영상을 찍기 전에 이것저것 일정 정리를 먼저 했었는데요.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국에 브로커가 계시더라고요. 브로커라고 해야 돼? 세미 가이드. 아무튼 푸켓 여행을 갈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게 푸켓만인지 몰라. 모르겠다. 거기 진짜 웬만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 일정표를 보시면은 월요일날 밤 비행기를 타서 화요일 새벽에 도착을 해요. 이렇게 호텔 구경도 하고 짐 정리하고 되게 피곤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푹 잡니다. 일단은 푹 자. 우리는 몸이 더 중요해. 힐링 여행이니까. 얍. 야하. 야스 girl.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엔 좀 일찍 일어나겠죠, 이제. 8시까지 조식, 8시, 9시까지 조식을 먹고 여기 지금 풀 조식을 우리가 선택을 해놔가지고 호텔에 안 먹으면 손해야. 일본 여행 때 맨날 2시에 일어났는데 정말? 응. 진짜 1시, 2시에 일어났는데 가능할지 모르겠, 네가 깨워줄래? 호텔 수영장을 놉니다. 수영복도 다 챙겼어. 샀어. 요. 하? 밥 먹고 내가 이렇게까지 일정 자세히 짠 건 처음인데? 오후 5시쯤에부터 판타지쇼에 입장을 합니다. 거기가 되게 테마파크처럼 넓다 그래요. 그리고 목요일은 정말 힘들 거예요. 히피섬 투어에 뭘 하지? 배를 타고 섬을 가서 스노클링을 해. 뽀글뽀글뽀글뽀글. 그리고 해변에 가서 스노클링을 또 해. 뽀글뽀글뽀글뽀글. 히피섬 투어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피드보트를 타는 거고 하나는 유람선 비슷한 거? 럭셔리 페리.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코스도 차이가 있고 근데 우리는 스피드보트를 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레나 PD가 이거를 일정을 정하면서 나한테 한 말이 자기가 옛날에 스노클링을 받으려고 배를 타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무조건 토를 했고 어제가 죽을 뻔했고 100% 나는 멀미에 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 그때 페리 타고 갔었는데도 멀미를 해서 토를 했단 말이야 갈 때. 근데 이번에는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빨라서 아마 모르지 않을까? 더 빠르고 더 작으니까 배가 더 요동을 치지 않을까? 그게 약간 멀미 걸릴 요동 말고 그냥 막 약간 살려주세요!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게 태국이 되게 향신료를 되게 많이 넣죠. 고수 같은 거. 좋아하진 않는데 먹을 수는 있어. 나 못 먹는데 걱정이군. 고수를 팍치라고 한대. 팍치? 그거 빼달라고 하면 빼준대. 팍치? No! 팍치! 옆에 준비물도 저렇게 써놨는데 난 이렇게까지 근데 디테일하게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자세하게 적어본 적이 없어서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오늘 여행 갈 때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는 편이고. 신기하다. 왜냐면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길을 잘 못 찾으니까 길 찾기를 친구한테 맡기는 편인데 그래서 너가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야. 몰라. 지도를 거꾸로 봐서 길을 2시간 동안 헤맨 적이 있다. 지도를 거꾸로 봐서 길을 2시간 동안 헤맨 적이 있다. 여기가 바로 맘씨 좋은 아저씨 푸켓 코사무이 크라비 자유 여행 카페입니다. 저기 저 한가운데 저 엄청난 살덩이는 뭐지? 살덩이야. 되게 멋있다. 행사 같은 것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푸켓 여행 정보에 푸켓 섬 투어 요금에 들어가면은 저렇게 얼마인지 뭘 하는지 이런 것도 다 표시가 엄청 자세히 되어 있고요. 알기 쉽게 이 아저씨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드리면 대행
무료 예약을 해주는 거지. 얼마를 우리가 더 내서 이 아저씨가 수수료를 챙기는지 모르겠네. 아무튼간에 그래야 장사가 될 거 아니야. 카페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할인도 되게 많이 해주던데? 불포함 사항이 스피드보트 기사에 대한 매너 팁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가면은 팁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건 요금을 본 거라고. 예약을 할 때는 예약해주세요 라는 게시판이 있어. 공항 픽업도 예약을 해주시는 거. 좋다 좋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적었다. 와. 예약해주세요 게시판 올리면 푸켓 맘시존 음식 확인할 거고, 인보이스 전달 받으면 우리가 입금을 우리가 하고 돈을 주고, 그 입금 확인이 되면 예약 확인증들을 발송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 들고 우리는 여행 가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나왔고요. 입금을 했고 예약 확인증도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받았어요. 우와, 예약도 끝났다. 우와, 참 신난다. 행복해. 멋있다. 그럼 우리는 가서 이제 뭐 결제할 거리들은 TV랑 밥 먹는 비용이랑 쇼핑하는 비용밖에 없는 거죠. 쇼핑. 얼마 날려나? 모른다. 우리 그럼 여기서 다짐을 하자. 무엇을? 가서 쇼핑 금액에 제한을 두자. 용돈 받아 쓴 것처럼. 40만원, 250만원이면 우리가 400만원으로 여행 가려고 했었으니까. 야. 인당 75만원. 예? 마지막 날 또 마사지 또 받을 수도 있는. 아니면 거야. 면세에서 샀어? 내 소비 욕구를 말려달라 얘기를 했었지만 이 여자는 다 쓰자고 합니다. 진정한 힐링이란 게 이런 게 아니겠니? 길거리에 내 안목구치와 하려나. This is so disaster. 아무튼 그랬고요. 이제. 아 네 네. 수색. 아무튼. 아니. 아 여행 잘 갔다 올게요. 다녀올게요. 그럼 꽁무니들 꽁여행 시즌 2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알차 웃긴데 사이사이에 그런 정보들이 많이 숨어 있을 거니까 일본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즐거운 여행에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꽁무니들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안녕! 부작 부작. Oh, 그래서 말이죠. 제가 바로 I love bikini라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비키니라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파워링크에서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요. 블랙스완 비키니 투피스 블랙 앤 샤리. 이렇게 이렇게. 니프 바지. 니프 바지. I have a nipple. I have a patch. 오! 니프 바지. 니프 바지. 되게 소리 듣기 싫을 때 귀에다 이렇게 붙이면은 귀마개 역할도 톡톡히 하겠네요.